야 이름 뭐였냐?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이름이 너무 길어. 피피송곳니 검치호랑이는 하나가 됐습니다. 그냥 검치호랑이라 부를게요. 검치호랑이는 저와 이렇게 하나가 됐죠. 저희는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몰이를 한 다음에 R2를 때리면 뭐야 니는 왜 안 때려? 어 질주는 하네요. 와 동물 잡을 땐 정말 유용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헤엄질 때도 너무 빠릅니다. 이건 정말 완전 짱짱맨이네요. 멈춤이 없습니다. 미쳤습니다. 엄청나게 빠르네요. 스태미너가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미친. 자 도움을 필요한 친구들이 있는데 한번 새로 산 스포츠카를 시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무리됐습니다. 아 이렇게 같이 앞에다 두면 물어뜯는군요. 오케이. 자 이렇게 야생에서는 동물과의 교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자 저희의 교감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아까 미처 깨지 못했던 큰나무 성체를 한번 다시 한번 공략해보도록 하죠. 아니야 큰나무 성체는 지금 털 수 없어. 지금 큰나무 성체는 털기 어렵고 계속해서 사냥을 좀 해야겠어요. 난이도 뭐가 제일 낮은지 보자. 매머드는 난이도가 어려움, 백혈 늑대는 난이도가 매우 어려움, 그리고 큰 흉터곰 사냥은 매우 어려움이네? 어째서 매머드가 제일 그나마 나은거지? 이럴수가. 매머드가 제일 시급할까? 아 매머드가 아니라 곰이 제일 시급하려나? 곰을 한번 잡아오러 갑시다. 지금이나 석기시대나 가장 강력한 건 역시 곰이죠. 저는 저의 검치호랑이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털자. 여기 먼저 털고 가자. 이쪽입니다. 지금 곰 테이밍은 가능합니다. 동굴곰은 아직 가능하지 않아. 곰을 보이는 동물들은 거의 다 테이밍을 해야겠어. 이제 웬만하면 다 테이밍을 해야겠어. 으쨔. 가는 길에 강가가 있으면 잠깐 내려가서 뭐야? 잠깐 내려가서 갈 때 세 개를 구하겠습니다. 오 아군이 아군. 그러면 창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기 때문에 쇠 창으로 갈 수 있을 거야 아마. 더 좋은 창으로 갈 수 있거든. 대가리야. 좋았어. 이 자식들이 이제 독을 그냥 막 들고 다니네. 갈 땐가? 아니야. 가자. 이쪽이구만. 반대편이네. 이건 검치호랑이 타고 가야겠어. 일로와봐. 일로와 우리 야식. 일로와 야식. 일로와 가자 야식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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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 미친. 타기 버튼이 안 나오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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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어어 미친. 어 잠깐만 곰이야.
잠깐만. 지금 곰 길들일 수 있는 거 아니었어? 어, 곰 길들일 수 있어. 오, 미친. 줘. 음식 줘, 음식 줘, 음식 줘, 음식 줘. 음식 먹어. 됐죠. 내린 다음에 건들지 마, 건들지 마. 어, 건들지 마. 뭐야? 아, 야수의 지배자 기술을. 결국은 일단 곰을 한 번쯤은. 이 곰은 그냥 죽여야겠네요. 안 되겠어요. 이 곰은 결국 죽일 수밖에 없는 곰이네. 뭐야? 저러고 갔어. 저렇게 나한테 호감이 생겨서 그냥 갔어. 이런 곰 같은 자식. 어쩔 수 없다. 그냥 가자. 그래, 어차피 지금 곰어드로 가는 거니까. 뭐야? 오오오오오오오오. 더 이상의 동물은 사양한다. 일단은 최대한 곰을 잡으러 갑시다. 어딜? 자동으로 이렇게 물어뜯어버려. 오오오오오오오. 잠깐만, 곰이. 아이, 곰나 도와주는 거야? 뭐야? 어, 나 곰나 도와주는 거 아니야, 나. 어. 아니, 갑자기 곰이 와가지고 이걸 다 물어뜯고 가버리네? 어이, 당황해라. 어이, 뭐야, 얘네 왜 이래? 야생에서는 저렇게 곰들끼리 서로에게 호감을 표현하고도 합니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내가 더 사랑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저쪽으로 가야 되는 방향인데 하필이면 겹치네. 왼쪽으로 가자. 두 명한테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갑시다. 아, 이런 식으로도 자원을 바로바로 먹을 수 있네요. 굉장히 유용한 운송수단이네요. 검치요. 이것도 마찬가지네. 내가 캐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캐는 것 같은데. 이거 타고 있으니까 더 빨리 캐는 것 같아. 일로 가자. 또 왼자족이 나를 부른다. 정말 수많은 목숨들이 항상 위기에 빠져있네요. 또 무슨 미션입니까? 어? 이건 쉽게 깰만한 미션이 아니야. 위쪽에서 오나 보네요. 창 던지기다. 내려야겠어. 어디야? 어느 쪽에서 오는 거야? 왔다, 왔어. 그렇지.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머리를 따주면 손쉽게 잡을 수 있죠. 자, 나머지 한 마리는 역시 우리 야식이가 가볍게 안 꺼내줍니다. 야식이가 너무 강하다. 그냥 벨붕이야, 벨붕. 어. 아직 웨이브가 많이 남았나 본데? 자, 이 미션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많은 사람을 구하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미션이 긴 대신에 4명까지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전방에 가서 적을 맞서 싸워보도록 하죠. 최대한 피해 없이 처치하도록 합시다. 됐어. 다 된 거 아니야? 아직도 너희를 해치는 놈들이 오는 거니? 한쪽에서 더 온다. 이쪽에서 온다. 어, 저 내려온다. 내려와. 내려와.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야, 인구수가 단번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네요. 이드 인구수가 순식간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인구수 몇 명이야?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69명으로 올라갔네요. 상당히 많이 올라갔네. 자, 물가에 왔으니까 갈대를 몇 개 좀 짚도록 하죠. 갈대를 좀 짚고 제가 있는 창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지금보다 더 강한 창이 된다면 정말 무시무시해질 겁니다. 저희 검치 호랑이야 쇠창이 있다면 제가 깨지 못했던 나무 요새, 나무 성체도 다시 한번 깨볼만해요. 정말 오늘 거기를 한번 깨보고 싶은데 거기까지 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물 쪽으로 좀 내려가서 바로 다이빙을 해보도록 하죠. 하! 설마 여기 식인 물고기가 살진 않을 거예요. 이런데 식인 물고기가 산다면 아마 다리가 없지 나오게 되실 겁니다. 이상하게 나올 때도 편하실 수 있어요. 몸이 가벼워지면서. 자, 먹어주고. 오늘 진짜 거기만 깰 수 있다면 너무 좋겠네요. 큰 나무 성체인가 뭔가 거기. 거기 너무 막강해. 거기 정말 어렵습니다. 뭐야? 아니. 아, 나 늑대는 길들였어. 그럼 얘네 결국 얘네들을 다 패야 된다는 얘긴데? 어어어어. 아, 얘 순간 늑대인 줄 알았어. 등장이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 자, 야식이 밥 주고. 자, 여기 밑에 시체가 떨어져 있네요. 어? 고기를 발라냅시다. 위쪽에도 고기가 있어요. 공격해. 가라 야식몬. 거의 3대만 비비고 오면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늑대가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죠. 진짜 야식이 너무 세네요. 야식이 너무 세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 야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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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야식아 그러지 마, 야식 그러지 마.
야시가, 야시가 아니야. 야시가 그러지 마. 야시가 내가 널 타고 다니고 싶어. 안 되겠다. 이거 어쩔 수 없다. 우리 야시기는 굉장히 공격적이기 때문에 사실 제어하기가 쉽지 않아요. 강하지만 일단 적을 앞에 두면 탑승하기가 쉽지 않는 것 같네요. 근처 적이 온다네요. 헤드! 헤드! 과연 이 야시기와 함께 난이도 제일 어려움에 곰을 깨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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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들 아퍼. 저 위에서 또 돌 팔매 지나는 놈 있네요. 이런 놈은 던져버립니다. 됐어요. 어? 야식이 체력이 아예 없었습니다. 자, 야식이도 지금 고생했고, 야식이는 맷집이 세다 보기에는 공격이 센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눈이 짝짝인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죠? 아닌가? 왼쪽은 노란색, 오른쪽은 파란색인 것 같은데. 뭐야, 또 미친듯이 달려오는 놈 있네요. 이런 놈들은 화살로 죽여버립니다. 화살은 근접 무기에서 뼈까지 관통할 수 있기 때문에 달려오는 상대한테는 말할 것도 없이 좋은 무기죠. 잠깐 쉬다 방송 켰고요. 계속하는 거 맞습니다. 자, 인구수가 많이 늘었네요. 자, 계속해서 갑시다. 전초기지를 부수면서 가봅시다. 우리 야시기를 타고 가도록 하죠. 가자! 가자! 어우, 야식 체력 많이 날았습니다. 뭐야, 또 뭐야. 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어, 상대하기 제일 까다로운 놈들만 모였습니다. 야! 제가 바로 저 앞에다가 저장을 해놨으니 저거 다행이네요. 어, 그래서 곰이랑 에이크를 만날 줄이야. 정말 바로 여기 앞에서 세이브를 하기 정말 다행입니다. 내려갈 때 바로 곰이 있을 줄이야. 진짜 생각지도 못했어요. 아니 잠깐만, 그렇다면 아, 이런, 이제는 빨간 잎을 좀 많이 따야겠어요.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드는 자동차입니다. 이래서 점령을 하면서 가야 되죠. 자고 갈까? 그래. 좋은 판단이에요. 낮에 갑시다. 전하는 인간도 약간의 공격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낮에 갈 텐데. 생존 게임은 밤에 해야 왠지 꿀잼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저도 모르게 밤에 나가고 있어요. 무조건 낮에 가야죠. 자, 창 제작 좀 하고, 제작 좀 하고. 오른쪽에 난리가 났네 아주. 이거 뭐야, 여긴 안돼.
무시하고 갑시다. 오! 야 잠깐만, 이거 쉽지 않겠는데? 여기 있는 애들 다 정리해야겠다. 안되겠다. 어딜 도망가고 있어. 이렇게 뒤에서 마무리해 주고. 자 가자. 아 여기 외나무 다리가 있네. 정말 외나무 다리인데 여기 이렇게 걷고 있으니 예전에 오트리스2에서 외나무 다리 빨콩전이 생각나네요. 그때 당시 정말 보트리스 금문장이었거든요. 훌륭한 감샷 슈터였죠. 됐죠. 어? 유적지 같은 곳이 있습니다. 뭐지? 우담족인가? 여기 뭐하는 곳이지? 우리 유형 아니구나. 자식들! 이 자식들 뭔지 모르지만 이름은 까먹었지만 나쁜 놈들입니다. 함께 죽여줘야 돼요. 쟤네들이 무슨 아스티엘인가 무슨 네 글자 부족이었는데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옆에 나무가 뭔가 있다고? 없어. 별거 없어. 갈 데 없나? 갈 데가 지금 너무 필요한데 갈 데가 나오질 않네. 지금 갈 데가 필요한데 갈 데가 있어야지. 나무 위에 뭐가 있다니 무슨 말이야. 저거?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이건 그냥 저거야. 고기 덩어리인가 뭐 안에 그냥 대충 템 있는 거야. 이건 아니야. 이건 그냥 고기 있는 거야 이거. 오 깜짝이야. 과르파티. 가는 길마다 적이 있네 아주 그냥.